TV. 처음 오셨군요. 그렇다면 상대는 둘 다 없는 우리 친구 김우영아. 자, 나이스게임 TV 하스스톤 매치업 네네치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세호 선수가 두 명을 나란히 보내면서 현재 대장 송창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 그때 그 상대는 오양파 오그리마 양아치들. 딱 봐도 양아치 같은 송창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과금액 제가 아는 것만 최소 20만 이상. 과금 전문가죠. 네, 대충 20만이면 30만 이상은 될 거예요. 특히나 한창 동안 하스스톤이 사실은 패치가 안 되지 않았으니까 신규 카드도 그렇죠. 안 나오고 네. 그 전에 미리 나와 있는 카드가 적을 때 카드팩을 질러 놓으면은 가루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루를 미리 쌓아놔서 확팩이 나오면은 그 가루로 예. 빠르게 원하는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개소리를 했었던 네. 10만 가루 양병설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과금을 배웠어요. 과금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그 개론부터 해서 정확히 저한테 심화까지 네. 저한테 전수를 해주신 제 스승님이십니다. 과금과 실력은 별개다. 네, 확실히 그렇죠. 요새는 그래도 기세는 오른 게 카드깡 자체는 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뽑아내면서 네. 많은 시청자들이 그에게 카드깡을 맡기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만 네. 실력과는 전혀 무관하죠. 무관하다라는 거. 저는 보니까 들창코를 세 개를 뽑으시더라고요. 네네. 한번 만나 보도록. 프로 과금러. 네, 과연 카드깡의 기운이 실력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마법사 대 성기사라 하고요. 티리온 볼드윙이 되게 떴었으나 일단 지우고 시작하는 송창수. 네. 아, 일단 덱 자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송창수 선수는 완벽합니다. 덱 자체는 완벽한 덱이에요. 이거 실제로 프로 선수들도 쓰는 덱이에요. 근데 보시면 압니다. 제가 네, 많이 바꿨어요. 아까 우리 홀스 사장님의 손놈 덱도 완벽했어요. 드로우까지 완벽했어요. 예, 덱은 완벽해요. 항상 덱은 완벽한데 덱 완벽하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손놈하고 다른 거는 그래도 성기사는 그래도 성기사는 뭔가 뒷심이 있다? 예, 뒷심도 있고 그냥 코스대로 낼 줄만 알아도 얼추 운영이 되거든요. 뭔가 어떤 콤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할만하다. 답답하죠 벌써부터. 네, 이거 코스대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래요. 그 신비한 화살을 예측을 한 거죠. 네, 예측을 한 거고 그렇게 생각해봅시다. 네, 좋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 일단은 서로 바꾸면서 4코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선 이제 생각할 거 없죠. 무조건 예 지금 벌목 예, 그렇죠 될 것 같죠? 그렇죠 예예예 예. 코스대로 내라. 네네 생각합니다. 네. 어, 이러면은 이제 얼화 한 장을 빼겠죠. 얼화를 한 장 빼죠. 어, 불꽃거리 전사로 아예 그렇죠. 약간 비효율적인 플레이를 하긴 네. 했어요. 좀 낭비긴 하네요 딜이. 여기서 두 발 다 맞추는 오. 이러면 안 비효율. 네, 안 비효율. 이야. 저희가 깨말못이었던 걸로. 네, 네. 김세호 아까부터 네. 조준 능력은 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이러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썩은 이행 누더기 걸리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불꽃거리 전사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평등의 병참장교 앞 그 신병을 풀어서 이제 무기로 잡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근데 낭비를 할 네, 거냐.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라면은 네, 병력 소집하고 평등 겁니다. 왜냐면은 파파법은 파파만 잡으면 일단 힘 엄청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리고 뿅망치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 때리면 되죠. 그럼요. 언젠간 죽어. 네. 자, 여기서 네, 그럼 네 한번 신비한 화살 한번 네. 갈까요? 심폭으로 네, 깔끔하게. 네, 네 번 때리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네 번 때리면 돼요. 네. 언젠간 죽어요. 네. 금방 때려. 그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은 막 그 사우정인가가 뿅망치 두들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느낌 아니까. 숟가락 살인마. 네. 어, 지금 일단 하수인 전기 해야 됩니다. 맞아 죽을 거 알더라도. 아, 지금 김세호 선수 신났어요. 지금 막 흥얼흥얼 거리고 있죠 이미. 와, 이런 이미 애가, 이겼어요. 이런 애가 네. 대장이야? 아, 근데 사실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송창수 선수가 약간 내가 대장으로 가서 이제 약간 흥망의 느낌만 주면서 업혀가겠다. 버스 타겠다. 예, 버스 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버스가 좌초됐죠 지금. 네.
야, 이거는 일단은 하수인 전개는 해줄수록 많이 해줄수록 좋고요. 뭐 일단은 화염구를 쓰겠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신비한화살까지 쓴다고 치고 수습생으로 그렇죠. 최대한 딜을 많이 뿜어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또 실력 게임이 나올 것인지. 와, 이 선수 이거. 자, 그리고 신하로. 아니. 와, 와 진짜. 와. 이야.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러죠? 야, 실력 진짜 지리네. 지금 저 파파가 지금 몇 발을 쏜 겁니까? 와. 지금 저 파파가 거의 뭐 지금 뭐 화염구 한 두 억에 날린 그 느낌이에요. 네. 아니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일단은 신성화 써갖고 제압하고 신병 하나하나 깔아가면서 뒷심으로 가야 됩니다. 네,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파 그대로 놔두면 또 다음 턴에 막 미친 듯이 쏘거든요. 덱 어쨌든 핸드 들고 있는 것 자체에서 크게 밀리는 건 아니라서. 네, 신성화 써야 됩니다. 생각 좀 해야겠어. 네, 생각 좀 하면서 하세요 제발. 신성화. 근데 진짜 지금 평등이 파파버스 상대로 쓸 일이 없는 카드예요. 라그나로스 정도? 아니면 박사붐 정도 나올 때 말고는 쓸 데가 없는 카드라서. 네. 사실 초반에 파파를 잡아주는데 썼으면은 그 다음 턴에 병참전교가 버프 주면서 게임이 터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 그 이제, 판단 한 번이. 네. 네. 이제 그리고 겨우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까부터 그 춤추고 있던 하수인들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피는 17대 28, 10차이 이상 나죠. 골목피 그리고 로봇 신병 소환. 아직 몰라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성기사가 충분히 뒷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덱 자체가 되게 파워가 있는 덱이거든요. 이게 리키다스에서가 집계했을 때 한 7위 정도 했던 덱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뒷심은 분명히 있거든요. 라그도 네. 있고 박붐도 들어간 덱이고. 일단 불기둥 하나를 들고 있어서 좀 더 김선수는 천천히 뒤를 보고 있고요. 근데 불기둥도 또 두 개예요. 지금 보면은 아껴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하는 말인데 저 선수 김세호 선수가 지금 덱 자체를 상대한테 그 내가 먼저 죽이겠다라는 용도로 만든 덱이 아니라 나는 버티면서 플레이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덱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역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쇠 괴물을 안 썼는데 결국 지는 검이 나왔습니다. 송창 소식이라면 한 대 때려놓고 그렇죠 지는 건 바로 들 것 같은데요 제 왠지. 아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병참전교 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는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송창 선수 이게 습득이 빠른 선수더라고요. 일단 가르쳐드린 거는 거의 안 까먹고 그래서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광역각 의식해갖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넣으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넘겼어. 이 선수가 게임을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배워나가는 중인 거예요 게임을. 네. 아 근데 불기둥이 두 장 있어서 이런 부담 없이 일단 한번 지우죠. 아이고. 오, 더블 지는 검. 네, 이거는 지는 검에 그냥 그 뭐냐 신병 하나 풀어놓으면 되거든요. 네. 수액 뜬다 하더라도. 네. 아 이거 내구도 일 정도는 아깝지 않아요. 네.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가든 검 아닙니까 가든 검. 어 이러면은 초 때문에 피드 정리도 못해요. 그쵸? 불기둥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도 성기사한테. 네. 성기사가 딱 하나 부족한 게 광역이거든요. 광역은 이제 콤보로 해야 된다라는 게 성기사의 네, 단점인데. 성기사의 단점인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수액. 예, 예. 다음 치는 검도 그냥 부담 없이 나올 네. 수 있고요. 아 설마 수액 두 장 쓰겠다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김세호 선수 덱을 아까 봤는데 수액 두 장이거든요. 네. 버티기 좋아하는 네네, 버티기 그럼. 좋아하는 선수라서 어, 치유 로봇도 나쁘지 않죠 네. 지금은 아, 올라가고요. 치유 로봇 올라가면 이제 경기 원점입니다. 다시 이제 성기사 쪽으로 기우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덱 파워라는 건데 결국에 30장까지 다 봤을 때 이기는 덱은 성기사. 네. 슬슬 이제 버거워집니다 피드가. 네. 어느새 피는 뒤집어지고요. 하나 지룡 불기둥 가나요? 지룡의 불기둥. 어 침묵 선택했어요. 네 침묵을 해서 불기둥 같은 걸 안 주겠다 이런 의도죠. 어 아닌가요 정리를. 네, 일단은 아, 걸상으로. 네, 일단은 한 턴을 더 버텨보겠다. 네, 버티는 판단. 근데 뭐 지는 검 있으니까 비룡은 사실은 바로 커트된다고 봐야 되고. 네. 거울상이 어떻게 작용될 거냐. 일단은 뭐
지금 불기둥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좀 아깝긴 하네요. 구멍이 왜 저기 뒀어요? 1 데미지 덜 맞고 싶은 거죠, 근처에. 그리고 이제 던져주겠다는 거죠. 거울상에. 아, 거울상 네네. 용도로.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완벽한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송창수 선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하지 않아요. 확실히 오픈 베타 때부터 했던 선수고, 프로 과금러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 과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노력은 거짓말을 하는데, 과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심했네요. 방심했네요. 가나요? 아, 방심했네요. 가나요? 설마 두 장일까? 제 마법이. 아, 설마 두 장일까? 빡슬립니다. 아, 여기서 한 번 더 참았으면 되는 거를. 김세호 선수 덱이 그런 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덱 파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기긴 이겨요. 왜? 이 덱은 다 카운터 카드거든요. 불기둥 두 장, 수액 두 장, 부엉이 두 장, 양변 두 장. 무조건 버티는 용도로 만든 덱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자, 지금부터는 좀 찌질하게 가야 됩니다, 송창수는. 뭐 큰 거 깔지 말고. 그냥 힐, 힐 깔면서. 예. 고개사가 좀 일을 내줘야 될 것 같고. 어, 이거는 좋네요. 오. 이건 좋네요. 이거는 무기 낌. 아유.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어, 이건 왜 표? 일단 예, 무기로 대답을 하겠다는 거. 근데 단검에다 오히려 걸어 주는 판단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단검에 보호막을 거는 게 조금 좋잖아요. 근데 단검한테 걸어 준 다음에 신병을 내서 그다음에 이제 단검이 어디를 맞추는지를 보고 단검으로 때릴지를 결정을 하는 판단이 좀 더 좋아 보였는데, 어쨌든 신병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능으로 한 번에 안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드로우가 또 이쯤 되면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신병 보여주는 선진 병영. 아이고, 티리온. 이게 덱 파워라는 거예요. 결국 30장 다 보면 성기사가 이기거든요. 근데 일단 양변이 두 장. 맞추는 거 보겠다 이거죠. 일단 티리온 내고 어디 맞추느냐. 어, 이러면은 신병, 아까 아껴줬던 신병으로 정리를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죠. 네, 신병 플러스 무기. 아, 이렇게 되면 또 역시 한 두 턴을 바라본 거죠. 네. 저는 딱 한 턴만 보고 오늘만 보고 사는데 내일만 보는 그런 눈이 있으시네요. 그게 아니죠. 살다 보니까 내일이랑 마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오늘을 못 보고 네. 살았는데 네. 내일이랑 마저 떨어진 거죠. 네. 양면 바로 가고요. 예, 진짜 완벽한 카운터덱. 갓. 아, 와. 뭐 이러나 저러나 사실 기가 막히다. 네. 본체로 한 방에 안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형태의 카운터덱이네요. 아, 이거 전승지기 초반 아니었으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초만 아니었으면 찢어버렸는데. 일단 본체 쳐야죠 무기로. 아껴주는 판단. 이건 이제 하수인이 나왔을 때 네. 잡아주겠다라는 우리 전사. 양변. 양변 하면서 표표. 어디로 들어가느냐. 표. 어, 제구력이 네. 본체 두 방을 친 일이 없네요. 아, 진짜 아까 불기둥 그것만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많이 쌓았어요 하수인은. 어, 그 턴만 참았으면 되는데. 이거 평등 써야 됩니다. 이건 평등 써야 돼요. 이거 파파 이거, 또 이거 저 아껴놓은 훅 갑니다. 네, 아, 파파한테 지금 몇 대 맞은 몇 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질량 1이에요 오늘. 네. 등등 AD 캐리입니다. 아, 이거 네, 알도르 순서가 네, 드디어 3대장이 다 나왔네요. 네. 이분 순서가까지 해서 제가 오늘 예측했던 대로 3대장 다 나와줬습니다. 네. 아, 환영복제가 이런 타이밍에 저거 진짜 거슬리는데. 네. 아이고. 근데 확실히 평등을 쓰길 잘한 거는 이런 식으로 환영복제 깔리고 연구에다가 푹푹푹푹푹 하면은 진짜 막 네, 당하는 입장에서 막 눈물 나오거든요 진짜. 나이사 그냥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로데브 나이사 신병 풀고 최대한 빨리 쳐야 됩니다. 로데브로 그나마 네 그나마 버텨보는데 네. 이제 키가 벗어날 방법이 없죠. 네. 아, 이거 로데브 써도 킬이 못하면 킬이요. 끝났네요. 어쨌든 네. 고마워요.
야, 결국은 예. 김세호 선수가 승리한. 아, 진짜 그 아 미치게 내가 답답하다 진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었던 게 불기둥을 두 장 쓸 거라고는 예측을 잘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완벽한 형태의 카운터 덱. 네. 불기둥 두 장, 수액 두 장, 힐 두 장. 네. 거의 뭐 이제 카운터를 위해서 만든 덱이죠. 너무 비교를 한다면은 아까 이상용 선수처럼 네. 그 만약을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하는 좀 신중하게 가는 플레이만 있었으면은 송찬 선수의 역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약간의 실수. 그러니까 결국은 한 끗 차이거든요. 네.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세현 선수 올킬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장 송창수에게 한 경기만 더 승리하면은 홀모팀이 오양을 그냥 스트레이트 올킬로 끝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의 조기 퇴근을 좀 앞당겨주는. 네. 우중이 끌빨겠네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카드 180회. 네. 네.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계진 교체 안 돼. 홀스 탈락했는데 여기 와서 중계나 하지?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저 해설은 안 되죠. 네. 하는 꼬라지들을 네. 봐 해설이 되겠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다음 경기 과연 오양 팀이 여기서 그냥 탈락할 거냐? 아니면 홀못을 상대로 기적의 역전을 역수입을 대장 송창수가 할 수 있을 거냐까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이겨라.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꿀잼이고 예스잼입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랭크전에서 그러니까 하스스톤이란 게임을 시작하던 때 그런 초심으로 오늘 좀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불량식품은 가끔 먹어야 맛있어요. 네, 그렇죠. 네. 주식으로 먹으면 몸 상하고 네, 맛도 없어지고 질립니다. 네. 자, 과연 대장 송창수가 역습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경기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직업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지 김세우 선수. 근데 저희가 같은 덱을 또 가져올 수도 있나요? 저희 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아, 덱 선택에 제가 그러니까 아까 패한 덱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덱은 틀리지 않았다는. 네. 아,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덱이 나쁜 게 아니다. 그냥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이다. 그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죠. 네. 일단 첫 핸드는 굉장히 좋게 잡혔고요. 네. 아이고, 티리온이 보고 싶다고 다시 나왔어요. 아, 근데 일단 상성이거든요. 이것도 예, 도적이 약간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세호 선수가 진짜로 제가 칭찬 웬만하면 안 하려고 오늘 왔는데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계속 칭찬만 했어. 뭔 소리야. 아, 좀 까라고 갈 거. 오늘 하루 종일 칭찬만 했구만.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김세호 선수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 진짜 운영을 할 때 지금 도적 무기한테 쳐놓는 판단 이런 판단 같은 게 진짜 약간의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1딜 2딜로 이제 사람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아니, 진짜로 괜찮은 선수입니다. 네. 탐인 아니에요. 저 어쨌든 송창수도 뭐 탐이나 팀 데려가요 한번. 네, 뭐 같이 자네 하스 해볼 생각 네. 없나 뭐 이런. 이건 살짝 아쉽네요. 이거는 신병 정리. 신병 정리가 나왔다. 네, 도와줄 수 있는데. 자, 4턴 기계 로봇 골목기 빨고 전체인데 쳐줍니다. 네. 그리고 송창수 선수가 굉장히 좀 머리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단검이 2턴에 나가서 칼같이 나가지 못할 바에는 나중에 평등에 이제 단검 곡에다 각을 생각을 해서 아껴주는 판단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것까지 이제 보고 지금 이제. 그 벌목기를 내주는 모습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판단이 됐어요. 김세호 선수는 아까 그냥 털을 넘겼던 건데 좀 저코스트 카드나 신병이 더 깔릴 걸 생각해서 칼부채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카드 낭비가 됐습니다. 칼부채까지 아껴주는 판단이라는 이유가 네. 지금 이제 신병 풀렸을 때 그거 한 번에 제압을 하려고 일부러 좀 아껴주고 있는 판단 하는 거거든요. 네. 신성화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은 김세호 선수 덱 특성상 신성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상대 카드를 지우면서 말려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도적이 이런 식으로 딜루적이 되는데 성기사가 이기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도트뎀이에요. 말 그대로 계속, 숟가락이에요. 네. 그냥 한 2뎀, 3뎀 그게 필드가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1뎀, 2뎀, 1뎀, 2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라그나로 나오면서 8뎀이 들어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각 잡는 그림이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적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패를 깔아놓고 이제 킬각을 봐야 되는데 명치가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필드 정리해야 되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병 하나 더 풀고 그다음에 버프 시키는 병참 장교를 버프 시켜서 교환하는 이런 판단도 크게 나쁘진 않아 보였는데 운전 아껴준 판단입니다. 아마 다음 편에 이제 티온을 내거나 그 카드 세 장을 드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속된 8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판단합니다. 김세 선수는 지금 땜장이 이름은 들고 있으나 마땅히 없고 뭐 전질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자의 검으로 필드 클리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엑스칼리버입니다. 명검이죠. 전설의 명검이고 조적에 좀 딸리는 딜 쪽을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해주는. 여기서 김세호 선수가 이제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려면은 네 그렇죠. 절개 이런 걸로 정리해주면서 자르고. 일단 무기 내구도 아낀 다음에 그리고 네, 좋죠. 기분 좋아졌죠. 이걸로 이제 명치 그냥 탈탈 털면 돼요. 다음 턴에 엑스칼리버 장착되거든요. 네. 아 이거 좀 아끼는 게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쳐놓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음 턴에 이거 9데미지씩이거든요. 네. 눈물 납니다. 많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진짜 아 이래서 엑스칼리버라고 하는구나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두 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는 티리온 내는 게 너무 무서운 이유가 혼절 당하면 진짜 그대로 게임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못 내거든요. 경험이 있죠. 그리고 양변의 뼈 아픔이. 네. 아 이거는 암살까지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자 팔코. 전질 한 턴 넘기네요. 아니 맘가 찾아서 지금 버프하겠다는 거예요. 네. 맘가 찾겠다는 겁니다. 아유 맹독까지. 맹독도 좋아요. 절개. 맹독 바르고 때려야죠. 맘가 떴어요. 맘가 떴어요. 이거는 맘가 하고 발라야 됩니다. 네. 네. 한 턴 더. 네, 한 턴 더. 네네. 아 근데 이게 한 두어 턴만 때리면 킥각이거든요. 다음 턴에도 바로 킥각 잡을 수 있었는데 약간 아깝네요. 티리온. 아 이왕 이렇게 나갈 거였으면 아까 턴에 나가는 게 어땠나요? 네. 아까 혼절을 그럼 뺄 수 있어요. 이러면 암살을 쓰겠죠? 쓰지 않을까 네. 싶고. 어? 보호막 바뀌고 일단. 드로우 일단 보고 판단. 아 망가라 더 떴어요? 망가에. 그럼 망 그냥 암살. 아 그냥 암살. 네. 아픕니다. 이 선수 오늘 플레이 다 좋은데 이제 암검 쓰는 법을 살짝 모르시네요. 암검 지금 원래 이번 판에 킥각이었는데 약간 아깝습니다. 그 부분 제외하면 거의 완벽한 플레이 해주고 계시죠. 네. 근데 이쯤 되면은 도적도 조금 애매해지는 게 본체 피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하죠. 네, 압박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난하게 도적이 이기는 그림이기는 한데 지금 광역이 네. 핸드에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포칼이기 때문에 도적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일한 가능성은 홍기사가 필드 전개를 계속해야 돼요. 부담을 줘야 됩니다. 네. 본체 좀 때려주면서 네. 어차피 지금 알돌이 있어봤자 의미 없거든요. 핸드에 놀라봤자 의미 없고 최대한 빨리 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끼나요? 일단 전개는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필드 전개는. 도적이 본체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본체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로 그래서 필드 정리를 하는데 광역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와라 아멘. 지금 그렇게까지는 플레이를 못 해주고 있어요. 나와라. 오드브. 네. 이제 도적도 슬슬 쫄립니다. 아 이게 라그나로스면 끝났는데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아유 연계거든요. 어 실수했네요 이거는. 네네. 어 무기 날릴 수 있었는데. 네 무기까지 같이 날리는 걸. 아 좀 치명적인 실수. 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성기사가 할만해졌어요. 이 형이 모르겠네요. 자 잠깐 킬각 나오나요? 5대면 7대면 8대면. 아 이걸 몸으로 정리할까요? 네 일단 5대부를 줬습니다. 아 이왕 몸으로 정리할 거였으면은 알도르라도 걸어줬으면 좀 덜 맞을 수 요거 하고 싶었구나. 네네. 요걸 하고 싶었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네네. 같은 덱 다른 느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자 이거 맘가에 두 번 바르고 때리고 네. 칼폭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겠죠 쭉? 네. 거의 맘가 뭐 키각이 낮죠. 바르고 다시 맘가 힘 바르고 네 본체 치고 아, 칼포 신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네, 엑스칼리버죠. 네. 전설의 명검 11댐짜리 엑스칼리버로 깔끔하게. 나의 세호야 잘했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난 네 편이야. 아 이렇게 해서 홀모팀이 선봉 김세호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5그램의 양아치들을 5그램의
쭈그리들로 만들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꿀빨의 단국. 예. 명감독입니다. 명감독.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카페 어떻게 FM 생겼죠? 좀 하더니 감독 내려오네. 야! 진짜 과금이 부끄러워. 야, 돈들이 카드가 부끄럽겠다 진짜. 아 근데 카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손가락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보시면 오늘의 교훈입니다. 결국 하스스톤에서 과금과 카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스스톤이 인기 게임이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들다. 예, 결승전까지 가서 이렇게 만약에 올킬 하게 되면은 진짜 당구은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카드팩 얻어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카드 180팩 다 김세호 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 지분을 따져서 좀 그렇게 분배하는 게 맞는 게임 한 만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쨌든 두 번째 게임 끝났으니까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21분, 방송 시간이 3시간 20분인데 재밌게 보고 계시면 아프리카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결승전 귀요미팀 대 홀모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내치킨 베이다이스게임TV 하스스톤 매치와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